니팅쌤 신은영입니다. 니트 스웨터, 뜨개 가방, 소품, 인형 등을 디자인하고 도안 제작과 뜨개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수업하고 있는 뜨개 전문가입니다. 뜨개 강사를 직업으로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손으로 만들기를 좋아해서 퀼트, 자수, 가죽공예 등 다양한 분야를 취미로 하던 중에 가장 재미있는 뜨개를 꾸준히 해왔어요. 뜨개가 가장 좋았던 건 실과 바늘만 있으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내가 만드는 작품들에 애정이 생기고 어느 정도 실력이 좋아지면서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싶어 직접 디자인하고 도안까지 만들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뜨개는 저에게 가장 큰 힐링입니다. 오롯이 혼자 뜨개를 하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누군가에게 기법을 알려주고 배우는 분들이 뜨개를 좋아하게 되고 같이 즐기는 순간들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뜨개일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보통의 일이고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면 뜨개를 배워서 행복하다 말해주시는 분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모두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께 편안하게 뜨개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손뜨개 수업은 손으로 만드는 핸드 니팅입니다. 코바늘, 대바늘로 어렵게 느껴지는 기법들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포근하고 따뜻한 자이언트 안으로 고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곰손이라도 핸드 니팅의 매력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올겨울 포근함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트리, 체커보드 패턴으로 귀여운 복주머니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뜨개는 시간을 엮는 마법입니다. 여유로움과 고도의 집중력으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잊게 됩니다. 모두에게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은 마법 같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살면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두려워하기보다 도전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당장 뭘 좋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건 당연하겠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30대에 시작했고 그냥 열심히 즐기며 하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말고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일에 열정까지 더한다면 어떤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